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수원 벤틀리 사건에 이어 서울 강남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고가의 외제차인 포르쉐 차량을 밟고 뛰어오릅니다. 곧이어 남성은 밖으로 나온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데요. 도망가는 운전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붙잡고 잡아당기는 남성. 지난 23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해당 운전자는 만취한 남성이 갑자기 차량 위에 올라타 밟은 뒤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담뱃불이 닿아 화상을 입은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남성을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차가 SUV 차량 두 대와 부딪혔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한쪽 문이 찌그러진 채 건널목 앞에 멈춰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다른 SUV 차량이 멈춰 있고 파편들이 나뒹구는데요.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인천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차가 SUV 차량 두 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 등 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입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6명이 추가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주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6명을 추가로 특정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공범들은 범죄 수익금을 운반, 전달하거나 박사방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일부는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 전 사기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붙잡힌 조주빈 일당은 14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고 이들 중 9명이 구속된 상황인데요. 경찰은 박사방을 이용한 유료 회원들을 쫓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의 제정을 촉발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시켰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부모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과실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사고였습니다. 한 어린이가 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명 민식이법이 촉발됐는데요. 이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 이 사건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식이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법이 적용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쿨존에서 지금 안타깝게도 저렇게 피해자가 두 명입니다. 형과 동생이 같이 가다가 차량 틈에서 나왔는데 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치워서 안타깝게도 형이 사망하고 동생이 이제 2주간의 상해를 요하는 그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저런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다만 지금 저렇게 자동차 틈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나온 것에 대한 돌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되고 또 지금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재판부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피고인 또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항소를 할까요? 일단은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검찰도 원하는 만큼 안 나왔고 피고인도 아니라 보면 쌍방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검찰만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판결문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판결문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 검토 이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금고 2년도 뭐 적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죠.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6명을 추가로 특정을 했습니다. 또 유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6명을 좀 또 별도로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혐의는요. 조주빈한테 범죄 수익금을 전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박사방 운영에 깊이 개입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이 성착취물 사기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피의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6명을 지금 경찰이 특정해서 입건을 한 것 같고요. 경찰은 이후에도 이제 이 박사방에 출입을 했던 유료 회원 혹은 더 나아가서는 무료 회원까지 한 40명 수준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따져볼 것 같고요. 조주빈 일당 그 지갑이요. 전자지갑이죠. 가상화폐 그 전자지갑이 한 30개 정도 나왔대요. 네. 그러면 그 30개만 제대로 좀 그 송금 내역 같은 거를 확인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그 인원수의 그 범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피의자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거는 피의자로 지금 드러난 사람들이 동영상을 2차, 3차 재유포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경찰이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상화폐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잡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